지역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군같이 여기며 지역과 의회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의원. 사람 냄새나는 살맛 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 활동을 펼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강구덕 의원을 만나보자. 지난 9월 열린 263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서울의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에 대해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구덕 의원은 도시의 미래를 계획하는 일에 관심이 많으며 살기 좋은 서울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금 SH마을 노동자들도 이런 것 같고 상당히 깊게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구청구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일행가로도 증가하고 있고 또꼭 필요한 지역이라서 이 사업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사회 변화의 틀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절절한 시기에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들이 있어서 내가 상임에 들어가면 뭔가 좀 우리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지원을 했고요. 또 막상 들어와 보니 우리 지역만 국한한 데 아니고 서울시 전역을 다 뭐 어떤 도시계획 디자인까지 못 가더라도 관심 갖고 이렇다 저렇다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좀 더 전문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한 1년 지나가니까 그래도 다 이 금년부터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남 장성에서 5남 1녀 중 넷째로 태어난 강 의원.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는 화목한 가정의 가장이다. 그는 금천탁구연합회, 금천생활협동조합 등 다양한 지역활동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2006년 금천구의원으로 당선, 재선에까지 성공한다. 이어 지난 2014년 서울시의회에 도전해 지방선거에서는 가장 적은 표차인 한 표차로 당선되는 행운의 사나이가 됐다. 우리 주민들이 그 자기 말을 들어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어떤 해결책을 찾아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겉으로만 듣는 게 아니고 진짜로 같이 마음을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어떤 소통, 어떤 신뢰, 그다음에 어차피 그 일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추진력,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떤 중요한 가치라고 보고 있고요. 더 나은 그 가치는 또 진짜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삶이 정말 좋아지느냐, 더 윤택해지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그래서 내가 의원으로서 아니면 정신으로서 뭔가 좀 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금천구를 지나가는 중요한 간선도로인 서부간선도로. 출퇴근 시간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자주 막히는 서울의 대표적인 교통정체 구간이다. 얼마 전 이곳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최종 확정돼 12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강 의원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당초 계획에서 서울시 노선 변경으로 종점부가 달라짐에 따라 금천 지역에 또 다른 교통 혼잡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금천구 주변에 추가로 교량을 설치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한다. 시에 요구할 부분들은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또 우리 지역의 현안들이 뭐 우리 지역의 현안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교통 흐름을 전체적인 우리 서울시라든지 주변 지역의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파악을 해서 다리를 안양천 연결되는 이런 다리를 하나 더 넣든지 아니면 동서간 도로를 만들든지 해서 교통량을 금천 IC 부분에서 분산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우리 시흥 IC 부분, 이쪽 부분, 시흥 대교 부분, 시흥 대로 부분이 막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주민들하고 같이 강하게 요구하고 연구해 나가면서 타협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금천구 도시계획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이곳은 금천구 시흥 3덕,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계이자 서울 서남권의 관문이다. 그는 주변 지역 개발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곳의 도시계획을 고민하고 있다. 시흥 3동 석수역세권은 석수역 반경 500m 이내 지역으로 약 10만여 제곱미터의 규모다. 이곳에는 영세한 저층 연립건축물이 밀집돼 있는데 그동안 용도지역 종제한 등에 막혀 노후되고 불량한 건축물이 많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지금 우리 구역은 여기 서울, 안양, 경계 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저 위에까지 저 보이는 저하 부분까지잖아요. 예. 지금 제일 현안인 곳은 여 산 튀어나온 곳에 터널이 있어요. 예, 예, 예. 새로운 터널이 생기는데 예, 예, 예. 이게 완전히 섬이 돼버렸어요. 예, 그 순환고속도로가 또 예, 지나가는 바람에 예, 그쪽으로 이쪽 완전히 다 별섬처럼 예, 예. 구부려졌는데 또한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에 철제상가가 들어서 있어 주거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등에 시달리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강 의원은 도시정비 사업을 통해 친환경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한 주변의 안양시와 더불어 금천구 시흥 3동을 석수역세권 지역으로 조성해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제가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해서 예, 이쪽이 뭐 지구단위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용적률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획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이쪽 개발이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1980년대부터 들어선 시흥 유통상가는 공구, 기계, 금속, 건설, 전자, 화학 분야 등의 중소기업인과 상인들이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집적화된 단지다. 이건 역시 재개발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건물이 노후되고 불량해 금이 가고 물이 새는 등 붕괴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강 의원은 시흥 유통상가의 환경 개선을 위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곳은 지난 2009년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가동돼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장애 요인에 막혀 중단됐다가 올 6월 재개발 추진을 재개했다. 재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구조로 이렇게 구축이 돼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지상층은 벽면 균열이 간 곳이 많습니다. 아, 예, 예. 예, 사례처럼 붕괴 위험이 있어서 그럼, 차량 통제까지. 그럼. 아, 그래서 심각하네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예. 그렇게 되면 대형 안전 사고로 이어질 우려까지도 있습니다. 예, 예, 예. 옛날 법에 얽매여서 도시경관법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예. 개발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관청이나 정부나 서울시나 이런 데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 법에 얽매여서. 예. 금년 6월 초에 재개발 건의를 했습니다. 예. 예. 주민 제안으로. 답변은 이제 뭐 완전히 그걸 기각하거나 이건 아니고 예. 여러 가지 재개발 가능한 그런 수법을 모색해서 예. 해보자. 뭐 보강을 여러 가지 조건을 보강해서 이런 이제 답변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도 시에서 좀 잘 도와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잘 쉽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규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를 좀 풀어주시고 또 필요한 어떤 그 행정 지원을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많은 활약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잘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강 의원은 시흥 유통상가의 환경 개선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할 계획이다.
예, 밖에서 볼 때 하고 겉만 보는 거 하고 실제로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심각하구나. 이거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정말 우리 서울시라든지 우리 자치구에서 달리 생각해서 이 시급한 이런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한편 금천구 중심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 이곳은 금천구청 뒤편으로 반세기 이상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강 의원은 구의원 시절부터 부대 이전을 추진하고 이곳에 서남권을 대표하는 복합단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 끝에 지난 2010년 군부대가 이전을 완료했고 여러 차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2013년 서울시 건축심의를 최종 통과하고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전체 부지는 약 20만 제곱미터.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광역 업무복합 공간이 조성된다. 이곳에는 주택과 아파트 등 4,400여 세대가 들어선다. 또한 학교와 경찰서 등의 공공시설과 공원, 미술관 등의 문화체육시설 등이 들어와 금천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개발이 추진되는 과정은 길고 힘들었지만 실제 건물들이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만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 금천구의 가장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이게 어떻게 개발되냐 이것이 가장 큰 관심이었고 그래서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 금천구민들이 가장 원했던 뭐 미술관, 체육관, 초등학교, 경찰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게 돼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계획들이 끝까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금천구청 바로 옆에는 예전에 공장부지였지만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10년 동안 개발되지 않은 채 방치된 땅이 있다. 일부 공간만 주차장으로 활용될 뿐 금천구 전체 도심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곳에 1,000병상 규모의 대형 종합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역 의원들과 노력하고 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된 부분이 대학병원 유치하기 위해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뭐니 뭐니 해도 우리 국민들이 제일 원하고 크게 바라는 바가 종합병원, 대학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유치를 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 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뭔가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구덕 의원은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오랫동안 발로 뛰었다. 이것은 한울중학교가 이전에 재배치될 공사 현장. 그동안 시흥 1동, 4동 지역에는 중학교가 없어 도보로 약 50분 내외의 원거리 통학을 했어야 했다. 때문에 그는 구의원 시절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곳에 중학교가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왔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학부모 서명을 받고 주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이곳에 한울중학교 이전을 이끌어냈다. 또한 지역발전을 저해하던 경찰기동대를 이전시키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 초등학교를 통폐합함으로써 중학교가 들어설 부지를 확보했다. 현재 한울중학교 이전 재배치 사업은 약 1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친환경 자재를 활용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공간이 조성될 계획이다. 내년 3월 공사가 마무리되면 한울중학교는 28학급으로 새롭게 구성된다. 학생들의 통학 시간도 도보 20분 내외로 줄어들며 전반적인 교육 환경이 향상될 것이다. 좋은 시설에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공부도 잘하고 모든 것이 좀 그 금천구의 교육 여건들이 굉장히 안 좋다는 그 평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더 제대로 해서 좀 평가를 좀 확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있는데 공사하신 분들 잘해서 진짜 안전하게 잘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왕 만든 거 명품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들을 편하게 통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부수적으로 오는 효과는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통학거리를 줄인다는 거는
아이들이 그만큼 체력 단련을 위해서도 쓸 수 있고 공부도 학업 성적도 올릴 수 있고 또 그건 자연히 선생님들 뭐 질도 좋아질 거고 그래서 기왕 시작한 게 좋은 결과로 분명히 마무리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울중학교가 새로 들어설 자리에 원래 있었던 흥일초등학교는 바로 옆에 있는 신흥초등학교와 지난 3월부터 통합 운영되고 있다. 강 의원은 통합에 대비해 신흥초등학교의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했다. 두 초등학교 통폐합은 서울시 최초이며 지역 교육 여건을 개선시키는 데 큰 디딤돌이 됐다. 그는 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계획이다. 이 우려했던 것들이 우리 학생들은 그래도 좀 통합이 잘 될 것 같은데 학부모님들이 혹시라도 안 되면 어떡할까 또 아이들 간에 또 상황에 충돌했으면 어떡할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하셔서 그런 부분이 많이 걱정 우려했던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학생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 뭐 교육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지원도 많이 따르고 또 학생도 좋아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금천구에 우리 초등교육을 이끌어갈 그런 메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가 큽니다. 그가 시의원으로 활동하기까지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탁구연합회 활동이다. 평소 운동을 좋아하는 그는 아파트 내 유휴공간에 탁구장도 만들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탁구연합회도 만들어 초대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지금도 그는 시간 날 때마다 이곳에 들러 탁구를 한다. 언제 봐도 편안한 이웃들과 함께 즐겁게 운동도 즐기고 그들의 민원 사항을 들어주기도 한다. 이곳은 그가 좋은 정치인으로 가는 잣대 역할을 한다. 초대 연합회장님이시기 때문에 네. 그때서부터 또 우리 탁구인 때문에 시의원까지 올라가셨어. 맞습니다. 청문이 많이 네, 네. 도와주시고요. 네. 네. 강 의원은 민원이 있는 곳이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출동한다. 이곳은 암탉이 우는 마을로 유명한 금천구의 한 마을.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이 지지부진하면서 마을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다.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주차 문제. 골목이 워낙 좁아 차가 들어오고 나가기가 힘들다. 도시 재개발 사업이 제자리 걸음인 상황에서 무엇보다 주차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강 의원은 이를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움직일 것을 약속했다. 진행되는 걸 봐서 결정돼야 할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은 어떻게든 해서 이 지역 주차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되겠다. 예, 그러려면은 우리 뭐 시의원들부터서 구청장, 우리 지역 주민들 다 같이 함께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해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민 한 명의 목소리가 천금 같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 강구덕 의원. 서울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오늘도 그는 지역 곳곳을 발로 뛰고 있다.